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헤어샵 앞에 취소하고 나왔다. 무슨 일이야? 뺨속대 맞으라는 건 아니지? 말도 안 돼요. 제가 어떻게 오여섭님 뺨을 때려요. 그것도 세대씩이나. 그런데 왜 급하게 나오랬어? 의논 드릴 게 있어서요. 의논? 저 김 대표 만났어요. 성준이가 연락했든? 제가 회사로 찾아갔어요. 찾아갔어? 네가 성준이 회사로 찾아갔단 말이야? 네. 엄마가 너무 약을 올리는 거예요. 딱지 맞았다고요. 그것도 얼굴 보고 딱지 놓은 거라고. 마사지 좀 받으라고 사람을 달달 볶는 거 있죠. 너무 약이 올라서 못 참겠더라고요. 엄마 그렇게 말했어?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회사로 찾아갔다고? 너 대단한 데가 있구나. 찾아가서 뭘 했어? 내가 당신한테 거절을 당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죠. 그랬더니 뭐래?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버지 사업을 맡게 돼서 부담이 너무 크고 결혼할 상황이 아니어서 사절을 한 거라고요.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네 엄마가 너 자극받으라고 일부러 그런 거야. 만나보니까 사람 괜찮지? 네. 그야말로 상남자지. 빠지는 게 뭐가 있어? 그래서 꼭 나한테 청혼하게 만들려고요. 뭐? 아니,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? 그런데 왜 날 만나자고 한 거야? 있잖아요. 아무래도 제가 좀 오바를 한 것 같아요. 할머니께 선물 하나 보냈어요. 선물을 드리고 싶더라고요. 그런데 돌려보내신 거 있죠?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서 오 여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.